2017 KBS 연기대상 조연상 남자 후보. 너 내가 너한테 비단코치야? 어? 쌈 마이웨이 김성호. 아직도 그 일을 못하는 거 보잖아. 저 순대 아닌데요. 장호는 우리 분영 회장님 보고 싶어서 왔지. 너 어떻게 네 하고 싶은 것만 해? 네가 극복 못하면 넌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화랑 김과장 김원해. 유치. 유치? 평창올림픽 유치. 김연아. 하남 표정 짓기 없기. 내가 그때 막 김과장한테 지는 걸로 보였지 막. 김과장 드라마 스페셜. 당신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동하.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하라고. 영석이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완벽한 아내 난제리 소녀시대 임교진. 이런 게 바로 세상이다 임마. 교탄생활 10년 만에 학생 눈치를 넣어. 괜찮습니까? 매드독 조재윤. 우리 형 다 죽어. 호흡계 로빈 후십입니다. 내 삼촌. 최강 배달꾼 맨몸의 소방관 조이봉. 이런 소방관의 순관지대인 정신은 뭐가 됩니까? 알지? 이제부터가 실탄인가? 왜 나를 알아보고 지랄이냐? 나가거라. 화랑 매드독 최원영. 뭐가 그렇게 겁이 나실까? 내가 이제 JH 회장이라고. 내 목에 칼 겨우지 마시라고. 내가 자꾸 막 언나고 싶어지거든. 아, 올해 조연상 후보분들 정말 쟁쟁하십니다. 와, 정말 박빙인데요. 어떤 분이 수상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자, 미란 씨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아, 여기 써 있어요. 긴장감 있게 발표하라고. 2017년 KBS 연기대상 조연상 남자 수상자는 두 분입니다. 김성호, 최원영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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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쌈마이웨이 김성호 씨가 또 쌈마이웨이에서 의리 있는 코치 홍장호 역을 맡은 김성호 씨는 탁월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캐릭터를 선보이며 드라마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수상자 최원영 씨는 화랑, 매드독에서 부드러움과 카리스마를 오가며 반전 매력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믿고 보는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네, 트로피 받아주시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김성호 씨. 쌈마이웨이에서 정말 활약을 했고요. 또 우리 매드독의 최원영 씨.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한 번씩 수상 소감을 좀 들을게요. 네. 최원영 씨부터. 네. 양보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생방송인데. 예, 이 귀하고 이 값진 상을 안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이 올라오니까 진짜 사실 굉장히 떨리네요. 예, 앉아서 볼 때와는 다른 왜들 이렇게 감격스러워하시는지 알 것 같은. 아, KBS에서 만 10년 전에 아, 단막극으로 드라마 데뷔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이 자리에서 KBS에서 예, 처음으로 상을 받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매드독 작품을 통해서 아, 진짜 작품을 한번 만들고 싶으시다 하셨던 우리 황희경 감독님 예,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귀한 상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애써주신 우리 김용조 감독님, 강병택 감독님, 또 우리 촬영 감독님들, 키스텝 모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매회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그 대본을 집필해 주신 김수진 작가님 좋은 작품 안에서 연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우리 배우분들 예, 유지태 씨 우리 또 우도환 씨 김혜성 씨 류하영 씨 그리고 재윤이 형
여러모로 고마워요. 예. 아, 우리 홍수연 씨 정보석 선배님. 당연히 더불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참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 앞으로, 저희가 또 동고동락하고 함께 애써주시는 우리 또 사라멘터 식구들하고 이소영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빼먹은 분들을 뭐 다 얘기할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또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부모님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에서 또 보고 있으려나? 저희 딸들 지율이, 선율이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아내 심희영 씨 고맙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배우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엔 김성호 씨의 일상 소감 부탁드립니다.